골로새서는 굉장히 그 오묘한 책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얼굴 없는 성도. 이 말은 얼굴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바울이 이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 번은 로비에 얼굴이 새까만 한국 사람이긴 한데 태양빛에 그슬려서 까무잡잡해진 분들이 몇분서 계시더라고요. 저를 만나겠다고.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리비아에서 오셨대요. 리비아. 리비아는 아시는 것처럼 더운 나라고 또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냐 그랬더니 저를 보자마자 저는 그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니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세요. 예? 아니 어디서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리비아에서 오셨대요. 거긴 교회가 없으니까 설교 테이프를 듣고 또는 영상을 주일마다 틀어놓고 한인들끼리만 거긴 전부 근로자 또 노동을 위해서 벌이를 위해서 떠나 계신 분들이죠. 대기업에 파송이 돼서 그렇게 떠나 계신 분들인데 거기서 한 무려 200여 명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에는 형편이 되시면 꼭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아직 그 약속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한 번만 좀 보내주세요. 몇 사람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거기가 참 살기가 팍팍하고 고단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은 가기가 또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쉽지도 않고 얼핏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분들의 잔상이 계속 남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들을 처음 봤어요. 근데 선교지를 다녀보면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골로새는 우리 한번 어디쯤 위치해 있나 지도를 좀 한번 보십시다. 지도를 좀 띄워주실까요? 잘 보입니까? 저 끄트머리에 에베소 지역이 보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원래 그 이름이 티안누스죠. 티안누스라는 서원에서 이게 지역이 아닙니다. 그건 서원 이름인데 사람 이름을 붙였죠.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 가르친 복음의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영향력과 파워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소문이 인근 지역, 이 지역이 지금 아시아 지역인데 빼곡히 퍼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딱 지점이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모양이 트라이앵글처럼 삼각형으로 지역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세 지역은 바울의 에베소서의 2년간의 복음 선포를 듣기 위해서 달려온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아나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 지역과 한 200km 정도, 180에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꽤 가깝지 않은 거리인데 달려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 중에 골로새 지역에서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골로새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설립한 겁니다. 그로부터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막강한 복음의 동역자가 됐죠. 그래서 늘 골로새 지역의 소식을 바울에게 물어다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골로새 지역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못지않게 각별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의 형편을 소상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성도들의 형편을 듣고 이제 오늘 글을 쓰는데 글을 쓰게 된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좀 배울 겁니다. 우선 서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로새는 에베소 내륙으로부터 약 킬로수로는 한 180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본 것처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히에라볼리라는 삼각형의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세 도시는 저 동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적 특징이 형성됐어요. 우선 무역과 상업이 번창한 도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신철학, 새로운 철학과 많은 동방의 종교들이 이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학설을 퍼뜨리고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가히 종교 백화점에 가까운 현장이 된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골로새 지역은 더 유단히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골로새 지역만 세 도시 중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세 도시가 있었는데 이 골로새 도시만 급격하게 쇠락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종교적 영향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막 태동되기 시작했는데 누구에 의해서요? 에바브라라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바울의 실질적인 제자가 되죠. 에바브라에 의해서 막 교회가 일어나는데 동방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온갖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들어오면서 골로새 지역을 숙식하고 묵고 지나가면서 잘못된 이단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그노시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자들은 간단히 말해서 극단적 듀얼리즘, 이원론주의자들입니다. 자, 아주 한쪽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육신을 둘로 나누어서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생겼어요. 영은 더러운 것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을 정하게 만드는 방법은 극단의 고행을 겪어서 이걸 매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른다든지 가혹한 금식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율법을 자꾸 백성들에게 만들어서 덧씌움으로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고단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또 한켠에는 어차피 영과 육은 분리된 것이니까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 윤리적 방임주의에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져도 그건 육체가 저지른 거니까 I don't care.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극단의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속에는 극단의 두 부류가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극단의 금욕주의가 발생을 하고 하나는 극단의 방탕주의가 발생을 했어요. 자, 골로새 지역은 어느 쪽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어느 쪽? 금욕주의.
아니면 방임주의. 예. 그걸 뭐 다수결로 결정하겠어요?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자, 몇 장을 보시냐면, 2장을 좀 넘겨보세요. 16절.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 여기 잘 보시면 마지막 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있다 없다. 예,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은 방임주의에 빠졌어요. 극단주의에 빠졌어요.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와 이 영향이 놀랍게도, 놀랄 준비하세요. 놀랍게도 오늘 현대교회에 그대로 그 잔상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지독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은근히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오히려 보수적이고 복음하고 말씀 하는 교회일수록 이 극단적 금욕주의 형태에 빠져서 본질을 놓쳐버리고 형태만 붙들다가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라는 복음을 가지고 서로 찔러대고 칼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무기로 휘두르는 경우가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부로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녹아있는데 그 근본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아직도 교회 안에는 뜻밖에도 이 골로새 교회가 홍역을 치루었던 이원론주의적인 영지주의의 극단적 금욕주의나 또는 방임주의가 양쪽이 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기록한 시기가 엇비슷해요. 그리고 분량도 그렇고 또 쓰여진 시기도 그렇고 패턴이 굉장히 유사한데 결정적으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다른 큰 차이가 있어요. 에베소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하나 된 몸. 몸은 뭐죠? 교회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는 그 교회를 강조했어요. 교회란 뭐냐? 이걸 강조했어요. 에베소서 강의 여러분 했는데 기억나세요? 예, 언제 했죠? 예, 주일 낮에 했어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에베소서는 뭘 강조했다고요? 머리 그리스도로 머리한 그의 몸, 교회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대로 반대예요. 골로새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누굴 강조한 겁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아, 에베소서라는 책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딸린 뭐를 강조했다고요? 몸인 교회를 강조했어요. 근데 골로새서는 반대로 몸으로 형성된 교회가 그 머리가 누구냐?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신성의 충만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복음의 핵심 중의 본질을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4장까지 몇 번 읽다가 이렇게 대충 욥기처럼 막 30장씩 건너뛸 분량도 없지만 그렇게 건너뛰어서는 이 진의를 옳게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겠구나 해서 오늘은 그저 많이 나가봐야 두 절에서 석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넉넉히 놓고 우리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우선 다시 강조하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까?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했습니까?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에바브라는 복음을 어디서 들었다고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사역을 할 때 거기까지 흘러와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 자기 사는 지역 골로새 도시에다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복음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만들어낸 거죠. 가끔 이제 미국에 가보면 또 해외에 가보면 우리 선배들이 유학을 할 때 영국과 미국이 그래요. 유학 시절에 신앙적으로 힘들고 외로우니까 딱히 뭐 영국인 교회, 미국인 교회 가봐야 별로 그렇게 재미도 없고 또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캠퍼스 안에서 그냥 그 빈 강당에서 새벽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츰차츰 한인 학생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하면서 슬그머니 교회로 형성된 유명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미국 곳곳마다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공부하러 갔다가 세운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는 선교를 지금 열심히 하는 큰 교회들도 있고 영국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휴가를 맞아 또는 무슨 선교일로 나가보면 우리 청년들이 유학을 와 있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저도 반갑고 근데 신앙생활들을 다 잘해요. 해외 나가서도 에바브로도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두 가지를 쑤시겠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렇게 속격으로 수식을 했죠. 누구?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은 이 편지 서두에 자신의 직분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헬라식 표현입니다. 자, 우선 사도라는 표현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근데 그가 어떻게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느냐? 두 가지로 수식을 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이 자기가 내가 가볼까 한번? 이렇게 해서 자의적 결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크리스투 수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부터 누구의 소속된 존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8달 반의 난자와 같은 나는, 사도 중에 막내격인 나는, 이렇게 자기를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늘 평생 컴플렉스처럼 쫓아다니는 아픈 상처가 있죠. 이게 뭘까요? 그는 유대교 쪽에서는 알아주는 인재인데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처음부터 환영을 받았던 존재가 아니에요. 저렇게 다메섹 도성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영장을 발부받아 핍박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헷가닥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했어요. 딱 한 사람 외에는 바나바. 바나바 외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신상 털기에 뭐가 털리냐면, 이 사도 맞냐?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운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고 맞냐? 그런데 세계적인 신약 학자 중에 우리나라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플로에서 오랜 세월 가르치셨는데 지금은 석좌 교수로 은퇴를 하셨죠. 이분이 세계적인 논문 하나를 쓰셨어요. 그 논문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독일어로 쓴 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또 그 영어로 번역된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 김세윤 박사님이 드러내어 강조한 바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기원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정확하게 다메섹 언덕에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왜 다메섹 언덕이냐 하면 여러분, 사도로 인정이 되려면 그리스도께 배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여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해졌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메섹 언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이었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그 엄청난 경이로운 광경 앞에 압도되어서 잠시 눈이 멀고 첫 번째 질문을 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죠?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울을 보내시면서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요. 너는 유대와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죠? 그때 나타났던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방 땅으로 그를 택한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바울은 사도로서 근거를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핍박했던 예수는, 스데반이 따르고 믿었던 예수는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그 경이로운 음성 앞에 완전히 조각처럼 끊어져 이해되었던 구약의 메시아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예수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개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아, 그 구약에 우리가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다메섹 언덕에서 바울의 의식 한복판에서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예,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예수가 만나는 놀라운 구약과 신약이 관통하는 성령의 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사도성의 기원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다메섹 언덕에서. 그래서 그는 8달 반 만에 난 미숙한 아기 같은 존재이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시비가 일고 문제가 생기는 교회마다 자기의 이 정확한 그리스도께로부터 소속되고 기초한 자기 신분을 꼭 밝힙니다. 오늘 1절은 그래서 이게 보통 설명이 아니에요. 1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누구죠?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를 왜 형제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 군데만 좀 성경을 좀 찾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을 좀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쭉 저녁 시간에는 가능하면 성경을 좀 직접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 열으셨나요? 네, 천천히 찾으세요. 214쪽 사도행전 16장 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여기 이제 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기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혈인이었습니다. 자,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는 자였습니까? 그렇죠.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의 거리가 키로스로 재면 한 20km 정도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인데 고대 교통편을 감안해 보면 이 20km 정도에 떨어진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먼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까지 디모데는 평판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평판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볼까요?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았다고 되어 있죠? 예. 칭찬은 평판인데, 평판은 제2의 복음입니다. 평판은 제2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골로새서에서 하나님 사랑이 어디로까지 확대되어야 되는가를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이웃사랑에까지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가장 잘 실천한 성도들이 골로새 성도들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때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으로 조우한 장면이에요. 근데 첫 만남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디모데는 신분이 밝혀졌죠. 혼혈인이에요. 혼혈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신분상. 그런데 굳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 받기를 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와요. 3절을 다시 보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만약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받지 마, 그냥 가자 했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누구에게 시비가 걸릴까요? 그렇죠. 이방인들이야 시비 걸 이유가 없고 당연히 저 사람 뭐 어머니는 유대 여자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면서 그러면 할례 안 받았겠네. 아니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해? 그 사람이 가르치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동행자로 결정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할례 받자. 너 안 받아도 되는 거 내가 아는데 너 계속 유대인들을 만날 텐데 자꾸 시비가 걸리면 우리 선교사에게 장애가 되지 않겠니?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누구의 의중을 훔쳐볼 수 있습니까? 바울의 의중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도 아직까지 자기 동족에게만 위주로 동족에게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 행로를 꺾지 않을 마음이에요. 왜? 그 일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었던 겁니까? 안 되고 있었던 겁니까? 따라서 합니다. 잘 될 때. 잘 될 때. 조심해라. 조심해라.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잘 될 때 조심해야 되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특한 생각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돼요. 사울처럼. 둘 다 사울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구약의 사울, 아말렉과 전쟁한 이후에 일부를 남겼어요. 사무엘 선제가 들이닥쳐서 다구치니까 당황하면서 핑계라고 된 게 뭐죠? 그냥 제사 지낼 때 쓰려고 남겨뒀다고. 말은 되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명령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요. 내 진심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 기특한 생각이 기어올라오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일이 잘 되니까 그게 맞다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오늘 바울은 여기서부터 삐딱선을 탑니다. 결국은 어떻게 행로를 바꾸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지금의 유럽 지역이죠. 그 어둠의 땅이었어요. 야만의 땅이었어요. 하나가 환상 가운데 손짓을 하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서야 그것은 어떤 비전적 차원의 환상이 아니라 비상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말로 할 때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비상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제가 항상 이럴 때 묻는 질문이 있죠. 말로 할 때 가는 게 맞는 겁니까? 환상 이런 거 보고야 가는 게 맞는 겁니까? 예, 대답은 잘하세요. 예. 말로 할 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거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제 계시는 끝났어요. 끝났다는 개념보다 충분하고 완전히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계시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하고 말씀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 성도들의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서신을 통해서 그 교회에 교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라는 말이 콜로세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great, 위대한, 그리고 교정,
위대한 교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 아키파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나중에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 되는 누굽니까? 빌레몬이 이 지역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죠. 도망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다시 돌려보내집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큰 마음으로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를 끌어안죠. 이걸 신약에 나오는 그 돌탕, 돌아온 탕자죠. 우리 교회도 돌탕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돌탕이에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는 또 위대한 은혜가 은혜를 낳듯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설립은 참 일관성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적으로 의도하고 계획해서 세워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쫓겨다니다가 여기가 끝인가 보. 근데 거기에 복음이 떨어지고 그 복음은 자체적인 능력과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발화되고 꽃이 피어서 강력한 도시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물줄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골로새 지역에 선포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선포된 에바브로를 통해 가르쳐진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더 보십시다. 골로새서로 돌아가서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디모데는 그렇게 바울과 다니면서 설교도 같이 하고 또 험한 일도 같이 겪고, 그러니까 형제라고 해도 가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형제 이상이죠. 나중에는 자기가 낳은 아들 같은 표현을 썼는데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이 부분만 말씀을 좀 나누고 마름하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자, 공간을 설명해요.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죠? 예, 물리적인 공간이 골로새에 있어요. 또 두 번째 공간이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는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앞을 보실까요?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은 두 공간의 위치에 이중적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에? 물리적 공간? 골로새라는 도시입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공간은 어디에 놓여져 있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공간입니다. 자, 이거를 병렬식 기법이라 그래요. 똑같이 공간을 말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는요 골로새 안에, 골로새의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요? 실질적인 예를 드려보죠. 여러분들은 자, 전부 어디 물리적인 공간이 있죠. 사는 저희 집은 삼각지, 또 청파동,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또 동시에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병렬성을 갖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한 위치의 성도는 어디에도 영향력을 줘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지역적인 청파동, 삼각지, 이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병렬성을 가지고
영양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가 3.1교회 청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내일은 각자 물리적 공간으로 떠나갑니다. 직장으로, 캠퍼스로, 가정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 물리적 공간의 역할을 병렬성의 순종을 가지고 고백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골로새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자, 2절을 볼까요? 다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여기 놀라운 표현을 써요.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어야만 합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어야만 하는데 이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메섹 언덕에서 바로 그 메시아가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였다는 한 분의 인격이었다는 놀라운 위대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깨달음 앞에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도 되지만 골로새 지역에 사는 이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문법을 보면 미래형으로 썼고 현재형으로 썼어요. 두 개가 다 가능해요. 무슨 뜻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결론적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라는 물리적 공간에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 살고 있는 그대들을 격려하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현재 진행되는 일이지만 이게 아직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미래의 충만의 개념까지 완성될 것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형제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같은 주로 섬기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 문을 나서서 떠나가는 물리적 공간은 다 각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는 아직도 현재적이지만 불완전한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뭘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그것이 이 땅에 남아져 있는 물리적 공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과제입니다. 과업입니다. 여전히 짜증나고 여전히 월요일이면 출근하기 싫고 일터로 나가기 싫고 이걸 반복해서 끊임없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 막막함 속에 아침을 맞지만 바로 그 미완성의 일상의 현장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위치한 자로서 살아내고 순종해야 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 얘기를 다 담아서 이 짧은 문장에 꾸역꾸역 개념을 겹겹이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절 한절 풀어내기가 결코 만만한 구절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중적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어디로 이제 확대해야 될까요? 예, 물리적 공간으로 확대해야 되고 그것은 현재성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아직 이르러야 할 영역이 삶의 과제가 많다 적다?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격려하듯이 오늘 이 밤에도 이 신비스러운 책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격려와 똑같은 은혜로 평강으로 반드시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실 것이고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